반갑습니다. 강사 정우정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6평 이후에 등급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또 퀘스트 준비한 이유는요, 여름 방학 때문입니다. 우리 고3 분들한테는요, 여름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울 방학에 비하면 굉장히 기간이 좀 짧습니다. 한 3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능 전 마지막으로 내가 발전이 될수 있는,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3주가 될 거다. 정말 알차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방학이 끝났을 때, 아, 내가 공부를 좀더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많이 남지 않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수능 전 밀려왔던 공부를 좀 우선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취약한 과목,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탐구 과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실 때, 아, 내가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듣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인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인강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화학원에 대해서 하반기 커리큘럼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현장으로 가서 수업을 듣겠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아, 수업 전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3주, 4주 정도 여름방학이라고 이렇게 합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교재를 탁 사가지고 오셔서 수업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쯤 그 교재 랩핑을 뜯어서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기본적인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개념을 설명드리는 시기가 아니라 문제풀이 시기고요. 조금 더 커리가 빠른 강사님들은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 없이 현장에 갔을 땐 호흡이 안 되실 겁니다. 수업에 합류가 안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등록한 현장 수업에 대해서 내가 첫 주에 등원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강의 계획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문제풀이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나도 문제를 친구들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개념 강좌, 개념에 대한 학습은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반드시 수업 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 본인 좀 체크해 보시고,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커리큘럼, 하반기 학습 가이드도 준비를 했거든요. 자, 1년 커리로 제공을 해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물론 현장 버전을 인강 버전으로, 인강으로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구조 완성 개념 편을 시작으로 해서 기출 편, 약 1000문제에 가까운 기출 문제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아, 내가 기출 문제에 대한 개념은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에 대한 양치기를 못했어 하시는 분들은 기출 편으로 가셔서 문제를 푸시고요. 이때 전문화 해설을 들으셔야 내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묻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분석하면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듣고 있는 강좌의 전문화 해설을 들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본인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장 인강에서는요, 다음 주가 되면 2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우린 여기에 다시 한번더 양치기를 하자. 고2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같이 점검을 하면서 실수를 방지한다든지, 미지수에 조금 더 강해진다든지, 좀더 매끄럽게 유연하게 풀려면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사실 현장에서 저 또한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기출 문제 양치기뿐만 아니라 자작 문제 엔제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활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10회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 제가 다 제공해 드렸거든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고, 시간 내 처리가 안 되시겠죠.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다시 투자하시면서 타이머를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5분을 주고 추가 시간. 안 되네? 다시 5분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전문화 해설을 들으시면서 약간 난이도 있는, 변별력을 가르는 그 문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름 방학 동안에 기출 양치기와 더불어 엔제, 이 백문안까지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문제편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까지가 2단원이니까 맞춰 오시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이 치기 전까지, 9월 평가원이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9월 평가원이 수능이다라는 고 계획 하에 그래도 여름 방학은 학교 다닐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 조금 빡빡하게 어쨌든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전까지 이렇게 하겠다. 9월 평가원이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평이 끝나고 나면 6월, 9월 분석편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6급 분석편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 모의고사 12회차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평가원 전에 시즌1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리고 9평 이후에 시즌2, 시즌3까지 해서 4회차로 봉투 모의고사가 3회분이 시즌1, 2, 3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퀄 모의고사도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평 전까지 모든 걸다 끝을 내놓겠다. 그리고 나서 9평 이후에 정말 모의고사를 치시면서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인강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으로 가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 계획에 조금 더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요즘은 좀 비가 와서 그런데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지치지 마시고 정말 힘내셔서 여름방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